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비어천가에 대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25번 문제를 볼게요.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1장은 서사로 창업의 정당성을 밝히고 있고 제2장부터 본사에 해당하는군. 제1장과 제2장이 서사로 창업의 정당성을 밝히고 있죠. 그럼 바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제1장은 1절 3구로 형식의 파격이 나타나는군. 제1장은 한줄 형식으로 되어 있었죠. 1절 3구였고, 제2장은 2절 4구로 되어 있었어요. 보통 제2장과 같이 2절 4구의 형식을 띄는데, 제1장은 형식의 파격이 나타나는 거겠죠. 제2장의 주제는 전의 무궁한 발전 염원이다. 제2장에서 나무와 물의 속성을 활용하여 뿌리 깊은 나무와 세미 깊은 물처럼 유서 깊은 나라는 바람이나 가뭄 같은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번성해 나갈 것임을 보여줬었죠. 즉, 조선의 무궁한 발전을 염원하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4번. 제2장은 대구법과 은유법이 나타나는군. 방금 말한 내용을 대구적인 비유를 통해서 드러냈었고, 바람이나 가뭄이 고난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은유법이 나타난다고 할수 있죠. 제125장은 후대 왕에 대해 권계하는 내용으로 작품의 전체 내용을 응축하는군. 25장은 3절로 되어 있는 파격적인 형식을 띠는데, 제25장의 주제는 후대 왕에 대한 권계였죠. 이 부분은 용비어천가 전체 내용을 응축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고, 서술형 문제를 볼게요. 1번을 볼게요. 가의 일문단을 통해 알수 있는 악장의 성격을 조건에 따라 서술하시오. 가의 일문단을 보면 악장은 송도 송축을 주제로 하고 양식적 구성 요건이 매우 느슨하다고 되어 있어요. 즉, 주제에는 구속성이 있지만 형식에는 구속성이 없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주제는 내용과 연관되니까 주제를 내용이라고 바꿔서 쓰면 되겠네요. 간단하게 쓰려면 뭐 형식보다 내용에 공통성이 강한 갈래이다. 아니면 송도 송축이라는 내용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주제에는 구속성이 있지만 형식에는 구속성이 없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앞서 1문단에서 양식적 구성 요건이 매우 느슨하다 했으니까 당연히 양식이 다양한 거겠죠. 형식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거겠죠. 따라서 뭐 어떤 형식이든 송도, 송축의 내용만 담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다양한 형식이 존재한다. 이렇게 셋 중에 한 문장을 쓰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용비어천가에 대한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